지금 방금 이제 그 뉴이스트 형들이랑 브이라이브 해주세요라는 글이 있었는데, 근데 이제 뉴이스트 형들이랑 같은 회사인데도 그 조합이 있잖아요. 진짜 그렇죠. 어색한 조합. 어색한? 그래서 이제 디노 황민현 나 민현이 형이랑 안 어색해라고 얘기하는 게 어색한 거예요. 막 그런가? 그런 게 너무 재밌을 것 같은 거예요. 막뭐뭐 최번호 최민기 오. 번호니와 민기 형이 서로 이제 좋아하는 아티스트를 서로 소개시켜 주는 시간. 그래서 이제 민기 형은 이제 계속 레이디 가가 얘기하고, 이제 번호는 이제 토비로 힙합. 근데 서로 이제 서로 그런 약간 공유 안 공감은 안 되지만 오 괜찮다 이러면서 이제 저는 또 지금 생각나는 조합이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는 못 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진짜 어색한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좀 되게 지금 생각했을 때 되게 새로운 조합. 네. 뉴이스트 종현이 형 DJ.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생각해본 적도 없죠. 생각만 해도 맞아. 소름이 막 아니 나 돋아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뒤에 제가 종현이 형이 같이 있는 거를. 서병호 김종현이요? 생각만 해도 소름이 한 번도 돋아요. 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런 정말 뭐또 N급과 N급 같은 조합이에요? 아, 또 친할 수도 있어요. 아 근데 친할 수도 있고 잘 맞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근데 뭔가 새로운 어울리는 조합을 찾아주자. 맞아요, 맞아요. 뭔가 그런 우리 친해졌어요 네. 이런 느낌으로 우리 결혼했어요 아니 우리 친해졌어요 네. 이런 느낌으로 약간 뭐 준아름. 생각만 해도 제가 생각만 해도 그 자리에 못 있겠어요 저는. 네. 준영 성격 좀 알거든요. 네, 그래서. 낯 많이 가리니까 준 아름 서로 쇼핑하기 서로 쇼핑해주기 뭐 이런 거. 그래서 백호 형은 또 누구랑 하면 좋을까요? 동호 형은 동호 형은 다 친해가지고 동호 형은 다 친해서 은근히 동호 형이 저랑 어색해요. 제가 동호 형이 제가 동호 형이랑 은근히 어색해요. 아 그래요? 뭐 제주도즈 이렇게 막 제주도즈 막 이런 게 있지만 은근히 이제 제주도즈 동네도 좀 다르고 그래서 이제 조금 어색한 게 있는데 그래도 네. 제주도 브라더 제주도즈 표정이 너무 니페이야 은근히 동호 형이랑 호시 형은 다 친하잖아요 형들 다 친하죠. 에이 호시 형도 연습생을 같이 보냈으니까 호시 형 자 자 그럼 이제 한 명씩 물어볼게요. 자 동호 형이랑 밥 먹으면 먹을 수 있어요? 나? 응 물어볼게요. 아까도 같이 있었는데 민현이 형이랑 밥 먹으면 먹을 수 있어요? 민현 아론 형이랑도 먹을 수 있어요? 약간 버벅거리고 렌 형과 먹을 수 있어요? 아니야 민현이 형 렌은 먹을 수 있지. 종현 형이랑 먹을 수 있어요? 종현이 먹을 수 있지. 종현이 형 종현이 마지막에 형. 목소리 살짝 흔들리는 그래도 호시 형보다는 네. 난 진짜 다 형들이랑 다 그래도 네. 종현이 형은 이제 DH 형이랑 꼭 나중에 그러니까 뭔가 그냥 재밌을 것 같다는 새로운 느낌이 네. 드는 좀 같이 뭔가 좀 제가 해븐 이후로 좀 뭉칠 일이 없었잖아요. 해븐 연습 때 진짜 재밌었어. 너무 재밌었죠. 해븐 때도 민현이 형 없었어. 아 맞네, 아, 맞네. 민현이 형 없었네 맞아. 이리 와 여기가 heaven.